저희가 문제를 드리는데 네. 맞추실 그 알겠다 네. 그러시면은 구호를 외치시는데 네. 구호를 하나씩 정해야 되거든요. 네. 효진 씨 뭐 할까요? 효진. 효진. 아, 이름으로? 예. 효진? 효진으로 하고 저는 비전 할게요. 아, 비전. 아, 예. 비전. 네. 그러니까 딱 알겠다 하면 먼저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벌칙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 첫사랑하면 물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이 답을 못 맞추시는 분은 물 한 잔씩 마시는 예, 예. 벌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물이 전부 다 유성준 씨 앞에 가 있네요. 예. 그거 있는 겁니다, 그냥. 네, 예. 자.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잘 공평하게? 아, 그래. 공평하게. 예. 자,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로 첫사랑과의 키스를 꼽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키스의 평균 시간은 1번 1초. 2번 5초, 3번 20초, 4번 45초.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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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입니다. 2번 5초. 아닙니다. 효진, 효진, 효진. 효진. 3번. 3번 20초. 네. 아닙니다. 오. 네. 그럼 빨리, 4번하고 1번. 자, 비전. 자, 비전. 4번 뭐라고요? 4번 45초. 1번. 1번 1초. 아닙니다. 효진, 효진.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네, 네. 효진 찬스했어요. 네 효진 효진만 찬스했어요. 네 4번 몇 초 몇 초 45초 정답. 예. 자 질문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오래 첫사랑과의 키스를 하는데 45초를 한다고요? 아 통계조사상 나온 네. 거예요. 아니 난 뭐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짧게 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길게 해가지고 네. 평균을 느려놓은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한 10분도 하고 이런데요. 그럼요. 키스를. 자 그러면 유성준 씨가 지금 틀리셨어요. 네. 예, 아, 1초. 네. 아, 안 이제 지금 생수가 진짜, 있습니다. 예, 놀랐어 나 너무. 마셔주시죠. 45초. 한 잔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예. 예, 예. 네. 자, 계속해서 문제 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두 번째 문제. 아. 아니, 인정, 인정. 물을 네. 많이 따라. 네, 인정, 맞아, 인정. 맞아, 맞아. 예. 공평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주관식. 잘 대주세요. 첫사랑과 키스 장소. 1위는 과연 어딜까요? 1위. 1위. 1위 어디서 효진. 제일 많이 했을까? 효진. 효진. 벤치. 벤치? 벤치. 아니에요. 벤치 아니에요. 예. 자, 비전. 비전. 자, 공원. 공원에 공원. 공원. 자, 공원 도로 돌아다니면서. 공원. 아니에요. 공원 아니에요. 효진. 효진. 자, 효진. 자, 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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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 차. 차 안. 네. 네. 아닙니다. 자, 비전. 비전. 자. 비전. 어? 그 집 앞 그 담벼락에 집 앞에. 근데 집 누구 집? 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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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집 여자 친구 집 맞았어요. 여자 친구 집 앞에서 제일 많이 한대요. 그렇죠. 예. 네. 아 유성준 씨는 공원에서 많이 예. 그런다면서요? 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네, 효진 씨. 네. 어 예. 난 차 어머. 야. 네. 이제 한 잔까지는 괜찮아요. 예. 예. 이제 두 잔 세 잔 돼야 이제. 어 힘드시죠? 네. 한 잔 가면 괜찮아요. 예. 좀 덜 줘요. 고1이야, 고1. 예, 예. 그럴게요. 자, 김수영 씨. 아, 고등학생 물 못 먹는다?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생이 방송 나와서는 물을 잘 안 먹어요, 원래. 네, 잘 안 먹어요,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들한테 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야,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첫사랑을 의미하는 선물은? 1번 초콜릿, 2번 라이터. 3번 향수, 4번 반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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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조금 이상해요 지금. 그거 확실히 내줘야 돼요. 네. 비전. 자, 3번. 3번. 3번 향수.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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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 반지. 반지. 4번 반지. 아닙니다. 비전, 아, 비전. 비전. 네, 비전. 2번. 2번 뭐요? 라이터. 라이터. 정답! 어, 정답입니다. 아, 우리 효진 양. 아, 또 먹어 있네. 아, 이 고등학생이 물 많이 먹으면 고등학생이 먹는 거 힘들 네. 텐데. 시험도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물을 많이 먹는다. 아, 저도 고등학교 때 물 잘 안 먹었거든요. 예, 예, 예. 아, 힘들죠. 아, 겨울방학 때 물 먹어도 돼요. 네. 그래요?
이 초콜릿은 이 달콤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 향수는 날 기억해줘. 네. 그리고 반지는 넌 내 거. 아, 그런 걸 의미한다. 예, 예. 근데 왜 라이트 할까요?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항의라는 거 한 잔 마실래요? 아니, 라이트 하라 그러길래. 문제 항의하지 마세요. 저 사람 물은 잘 따르는 거. 조금만 주세요. 네. 고등학생 물은 잘 따라. 예, 예. 다음 문제입니다. 대중가요 중엔 첫사랑을 노래한 가사가 많은데요. 다음 중 첫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는 자, 1번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2번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네? 3번 김수희의 남행열차 4번 핑클의 영원한 사랑 첫사랑이란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노래. 네, 가사에 첫사랑 노래를 잘 음미해보세요. 네, 네, 자 비전 비전 네. 생각했던 걸 얘기해요. 자, 비전입니다. 네, 비전. 비전. 네. 뭐. 아, 3번 남행열차입니다. 남행열차? 아, 근데 네. 남행열차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노래를 불러야 돼요. 눈물도 어디다가? 흐르고 어? 내 눈물도 흐르고 네.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고. 아, 알겠어요. 아, 잠깐 김효진 씨. 아,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네. 자, 흑기사 요청할 수 있어요. 흑기사. 찍으세요. 흑기사 찍으세요. 다이아몬드. 잠깐만. 흑기사는 이걸 드셔야 돼요. 아닙니다. 흑기사는 이겁니다. 이걸 드세요. 흑기사. 아, 이걸로 해, 이제. 아니,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해요. 그거는 맞아요. 꽉 채워서 이걸로 해요. 아니, 진짜 멋있어요, 흑기사. 네, 멋있어요. 아,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네, 좋아요. 지금 고등학생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좀 잘해. 화이팅 하지. 예, 예. 첫 만남에서 네. 첫 키스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1번 당일, 2번 일주일, 3번 한 달, 4번 18개월. 효진 씨가 먼저 이번에. 네. 1번. 효진, 1번. 만난 당일? 당일? 아니, 당일날? 일주일. 자,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2번이요. 2번? 2번. 일주일? 일주일. 진짜? 정답! 자, 오늘 예, 문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물을 이제 다 먹는 걸로. 그렇죠. 저도 흑기사 부를게요. 누구 부를까? 자, 흑기사 요청 들어왔어요. 네, 근데 원래 흑기사 요청해서 흑기사 거절하면 두 번 마셔야 돼요. 두 잔 마셔야 돼요. 더블로. 오! 야! 야, 강한 모습이다. 아, 성격 있어요. 야! 자, 오늘 첫사랑 퀴즈는 유승준 씨의 승리였습니다.